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아, 저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 아니, 우린 방송밖에 안 보는데 무슨 좋은 소식 있지? 유과장이 그 예전에 그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요 영상. 네. 그 짤짜리 매매. 레버러지를 이용해서 짤짜리 매매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용돈벌이가 잘 된다. 한번 매매해 보셔라. 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횡보 나올 때 이런 것들 좋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유과장이 그거를 까불다가 원래 이제 이런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원자재류는 원래 안 했어요. 근데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에? 3배짜리 레버러지로. 그래서 천연가스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천연가스입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아, 어때요? 탐나죠? 특히나 여기 일복으로 봐볼까요? 특히나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죠? 탐나죠? 특히나 제가 이제 요거를 로그를 해제해 볼게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아, 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죠? 자, 여기 잘 봐주세요. 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봐주세요. 여기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여기만 확대한 거예요. 다시 요걸 로그로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 같을 때몇 퍼센트가 떨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64%. 보이세요? 바닥에서 기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곳을 몇 퍼센트 떨어졌나 그거 보니까 64%. 그래서 유과장이 지금 제대로 물려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어디서부터 투자를 했느냐? 여기 이제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한약90% 조금 안 되게. 한 80, 한 7, 8% 요때. 요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요때 투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쯤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고점에서 마이너스 90%가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그럼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저는 분할 매수를 해서 잘 운영할 자신도 있네. 막 자신감도 붙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 들어갔죠. 근데 웬걸?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다? 여기서 마이너스 84%, 85%가 또 떨어져요. 마이너스 90%가 된 데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90%가 거의 다 떨어 또한번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히도 제 스타일 아시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반등 나올 때 있죠. 여기 넘길 때, 여기 넘길 때, 야 이제 진짜 진바닥은 여기였네. 찾았어. 여기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물타기해서 좀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서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얼마냐? 지금 여기쯤만 있잖아요, 주가가. 현재 200만 원 정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의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짠! 보여드릴게요. 요거 방금 캡처 뜬 겁니다. 자, 보이시죠? 보일이라고 그래요. 천연가스 두 배짜리입니다. 두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4.47%. 마이너스 뭐90%다 돼갔다 하더니 물탄 거예요. 물타다. 그리고 비중이 200만 원이죠? 그죠? 이 매수 금액이고 이게 현재 평가 금액이거든요. 요게 114만 3천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단계 제가 발령했던 1단계를 깬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라고 했던. 그죠?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해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 짤짤이 매매. 근데 여기서 한번더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과장이 과연 이거를 이겨내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켜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방송으로 꼭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왜? 저는 250만 원 맥스를 채우기로 했으니까, 아, 얘만 예외로 해서 좀더 넣을까?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위험한 종목은 더안 됩니다. 뭐, 테슬라나 이런 종목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 지금 평가 금액이 5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대략 얘가 또 마이너스 한 7, 80% 돼야 돼요. 또! 마이너스 90%에 샀는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 90%가 나고, 거기서 또 마이너스 90%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솔직히. 근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니까, 저도 좀 뻥져갖고 지금 찍고 있지만, 아무튼, 요게 이제 요 평가 금액이 50만 원 됐을 때 50만 원을 사면, 요 평단이 다시 요만큼으로 또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90%일 때, 내가 평가 금액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사면, 요 금액이, 요게 마이너스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물타기가, 임박해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가 이렇게 위험하다. 예, 잘못했을 때 완전히 꼬라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50만원 채우고 나서 본전으로 반등했을 때 반드시 1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차익 수익 실현하셔라. 그죠? 왜? 이 반등이 또 끝으로 또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250만원 이상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망해서 정말 뒤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 90%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처음 올린 김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유과장이 요거를 어떻게 헤쳐나오는지 아니면 손절하고 지금까지 번 것도 한 4분의 1 날리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물리는 것들도 뭐 다 어차피 제가 재미로 짤짤이로 하는 거니까 다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노하우가 쌓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영상 찍는 김에 여러분들만 좋은 거 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좋은 거 하나 공개해야지. 자 보세요. 제가 짤짤이 매매한 거 저번 영상 올렸을 때가 860만원인가 수익 나 있었잖아요. 자 최근에 그 은행주 막 폭락했을 때 막 은행주도 조금 단타치고 막 이래서 짜잔. 자 현재까지 누적 수익이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근데 지금 보면 매도 금액이 더 많죠. 매수 금액보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오버슈팅 나왔던 거를 좀 판 거예요.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거 한 두세 주 팔았어요. 엔비디아. 왜냐면 이제 수익률이 200%가 넘었거든요. 누적 수익이 200%가 넘으면 조금씩 팔아요, 저는. 그냥 재미로. 몇 주라도 팔아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또 막 100%, 50%까지 빠지면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룰이에요. 그냥 약간 루틴이에요, 루틴. 수익률이 200%가 넘으면 조금씩 팔아요. 아무튼 제 루틴입니다, 그건. 그래서 팔아서 매도 금액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매입한 금액보다. 그래서 현재 약 1700만원 정도 짤짤이 투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자랑이고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셨으니까 저도 기분 살짝 좋으라고 배 아프시라고 오픈해봤습니다. 아무튼 세배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상기시켜드리면서 유가장 처물린 거 회복하는 그런 영상 꿀잼으로 감자칩 드시면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